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척추외과 원장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도수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도수 치료실 김윤상 선생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수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효상입니다. 이제 도수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수치료실에서 직접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환자분들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한 2주 정도 도수치료를 받고 다시 병원 이제 외래 오셔가지고 증상 호전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이제 도수치료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총 도수치료 기간을 한 두 달 넘기지는 않는 편이에요. 증상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는 2주 정도 하고 있고요. 소상승이 보기에는 증상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아야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가장 답변드리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질환이 얼만큼 오래됐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치료되는 회복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면서 경험적으로 비춰봤을 때 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네. 두 달 정도. 저도 이제 외래에서 그런 편입니다. 두 달 정도 치료를 받고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른 치료,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더 한다든지 주사 치료나 뭐 시술이나 다른 치료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생들, 청소년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 네. 핸드폰도 많이 하고 컴퓨터 또 오래 이제 하게 되니까 자세가 안 좋죠. 네. 예전에 비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측만증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보다 보면 자녀분들 이제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측만증 진단을 하고 만약에 뭐 측만증이 굉장히 심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조기를 꼭 채워야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도수치료실 가서 측만증 교정을 이제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 많이 오죠? 요즘에 측만증 때문에. 네네.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오고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이제 잘못된 자세나 습관 그리고 이제 운동 부족 등 이래가지고 측만증이 자주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측만증은 각도에 학생들은 운동 안 하잖아요. 요즘에 학생들 정말 학생 때 원래 운동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꼬부녀만 자세 그리고 스마트폰 뭐 요즘 태블릿 PC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기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래 이제 오셔서 이제 자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예전에 한번 오셨던 이제 분인데 한 6개월 정도 측만증 우리 병원에서 이제 교정을 받고 나서 증상도 좋아지고 통증 때문에 오셨던 분이에요. 네. 이제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측만증 각도가 한 15도에서 한 20도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치료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예. 그래서 엑스레이 보니까 거의 뭐 정상 가까이 돌아와서 이제 개인 운동 해보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이제 개인이 스스로 잘 조절을 하면 처음에 이제 교정만 잘 해주면 그 이후는 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기에 이제 도치를 하면서 측만증 교정을 해주는 게 이제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지금 도수치료 하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병원마다 이제 치료 종류 중에서 특히나 좀 많이 다른 게 도수치료 같아요. 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병원의 도수치료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운동 요법을 꼭 병행해서 한다는 게 우리 병원 도수치료의 장점 같은데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죠. 그렇죠? 예. 운동요법 말고 그냥 도수치료만 해주는 병원이 있는데 우리 병원 도수치료 특징이 뭔가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병원은 너무 제가 다 말해버렸어요. 방금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병원은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도수 치료하는 선생님과 그리고 운동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각각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도수 치료하는 선생님께서 직접 운동 치료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과 치료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굉장히 원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최신식 의료 장비, 최신식 테크닉, 가장 중요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경험. 네. 또 이제 도수치료가 병원마다 또 이제 또 치료 개념이 다르고 또 이제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추나요법,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을 직접 하잖아요. 한의사들이.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이게 마사지 뭐 이거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추나요법, 마사지, 도수치료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으로 이제 도수치료 정의가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수치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 얘기하는 추나요법은 오원을 따져봤을 때 밀주에 당길라, 손으로 밀고 당기는 치료를 추나요법이라 칭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도수치료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사지는 연부조직의 이완이라든가 노폐물 배출,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수치료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체형 교정에 관련된 골격이라든가 그리고 내장기 도수치료 같은 다방면의 치료가 가능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근육 이완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정만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도수치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도수치료 받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도수치료하고 막 도수치료 받고 왔는데 너 온몸이 다 아파요. 뭐 이게 치료인가요? 이거 받고 더 아픈데 이거 어떻게 이런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도수치료 받다가 이제 갈비뼈에 금이 간 분들도 정말 아, 예. 도수치료 받다가 너무 아픈 분들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 어제도 제가 치료하신 환자분께서 예, 70대가 넘으신 이제 연로하신 분이셨는데 예. 다른 데서 너무 아프게 받았다고 살살 해달라고 하시는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냐 아니면 퇴행성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님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당부를 그렇죠. 드립니다. 아무래도 역시 경험. 아, 그렇죠. 경험이 뛰어나신 이 분이 예. 있다 보니까. 멍장도 풍부한 경험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도수치료 받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예. 받을 때는 시원했는데 집에 가니까 뭐 몸살 난 것 같다. 아. 그럴 때는 꼭 오셔가지고 다시 예.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꼭 하시는 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효상 선생님과 도수치료에 대해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